무아지경의 구치한 층인 어느 가정집안 격렬한 쿠팡 넘어 호흡기를 낀 여고생의 실루엣이 보이는데 갑자기 굿이 중단돼 버린다.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야! 어딜 돌아봐!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흉악스러운 존재 때문이었죠. 그리고 더욱 강도를 올린 대살굿이 재개되고 문 밖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두 남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윽고 그들 위로 비명 소리가 들리며 역으로 살에 맞은 듯 무당이 하혈까지 하고 말자 이제 두 남자는 곧장 반으로 들어섭니다. 이어서 세계 각지의 성수들과 각가지 성물들을 준비하는 그들은 로망 칼라의 사제들이었죠. 그렇게 무당들의 굿에서 신부들의 엑소시즘으로 장르가 바뀌던 그때 돌연 여고생이 반응을 보이고 동시에 혐오스러운 바퀴벌레들이 방 안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과연 서울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천만 영화 파멸을 만든 장지원 감독의 대기자 검은 사제들 바로 시작합니다. Sono stato contattato da Croce. Mi hanno riferito che una delle dodici. 팀의 악마의 형성이 발견되자 구마의식을 허가받기 위해 도착한 그는 김범신 베드로 신부라고 죽음을 앞둔 정신부의 제자로 국내 몇 없는 구마품 사제였죠. 부마자, 저 귀신 들린 아이는 이영신이라는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그러나 구마의식에 대한 교구의 태도는 입장 참 곤란하게 만드시네요. 예상대로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냥 뭐 기도 좀 해주고 간단하게 심리치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김신부는 지금 한 아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주교의 동정심에 기대 다시 한번 간청을 하죠. 이런 거 요즘 사회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결국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아시죠? 공식적으로는 그 말인 즉 협조는 하겠지만 모든 건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려는 소리였습니다. 오케이, 땡큐. 그렇게 시작된 비공식적 구마 준비의 다음 단계는 구마의식 보조사제라 구마의식을 도울 보조사제를 찾는 일이었죠. 보조사제는 구마사의 말을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라틴어, 독일어, 중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교활한 악령과 싸워야 하니까 민첩하고 용감하고 대범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 또한 악령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밤낮으로 이어지는 구마 예식을 버틸 강한 체력을 가져야 한다. 죽어 버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 대한 내성이 가장 강한 호랑이 뛰면은 곧발 팔려 호랑이 뛰까지 팔려 팔려 이 모든 게 들어맞는 이는 이놈 자식이야 바로 7학년 최준호와 같아 줄여서 최부지였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아이 하나한테 구마를 해왔어. 설마 제가?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신부님 따라다니면 돼. 보조사제, 보조. 그렇게 얼결에 구마의식에 참여하게 된 최부제에게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신송 받아. 의식에 쓰일 세 가지 준비물을 챙기는 임무가 주어지죠. 그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건 터치노트, 보조사제들이 따라 적는 거야. 전임에게 구마기록을 인수인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전임 사제의 태도는 귀찮음을 넘어서 어딘가 이상할 정도로 냉랭했죠. 근데 수사님, 왜 갑자기 그만두시는 거죠? 몸도 좀 안 좋고 고향의 부모님한테 가봐야 할 일도 좀 있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무슨 일이에요? 네가 왜? 뭔데? 뭐가 궁금한데? 어? 죄송합니다. 그날 밤 받아온 구마 자료들이 들춰보던 최부제는 구마 기록 테이프에서 날 봐! 목소리를 기억해! 겁에 질린 그의 목소리와 여미의 유방에 돌덩어리를 만들어버리겠어. 유방암에 걸리게 하겠다는 저주의 목소리를 듣고 맙니다. 부모님한테 가봐야 할 일도 좀 있고. 그렇게 전임 부제가 구마를 관둔 이유를 알게 된 최부제는 좋다. 싸한 불길함에 휩싸이게 되죠. 한편 구마 식당에 정신부님이 깨어나셨어요. 혼수 상태였던 그의 스승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김신부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시지? 무슨 냄새? 아, 그 정신부님이 깨어나시면서부터 썩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썩은 내라는 말에 싸늘하다 구마 사제의 촉이 발동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벽에서 떼진 십자가 작업과 뒤집혀진 성모화로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김신부는 우리 범신이 왔구나. 자연스럽게 커튼을 닫고 어젯밤 꿈에 새하얀 거미가 걸어오더라고. 익숙한 도구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거미요? 그 순간 범신아 정신부는 오늘 나하고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니? 억지로 그를 붙잡기 시작하죠. 예, 놓으세요. 저 바쁜 거 아시잖아. 네 스승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할 거야. 이거 안 놔? 사령주대에 어디 거사를 막으려고. 그렇게 스승의 몸을 차지한 사령의 목적은 그놈은 어디 있니? 부사제에게 해를 가해 구마를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넌 어디 있어? 끝까지 너랑 같이 가는 수까지 누구야? 한편
악릉이 애타게 찾던 최부제는 아 이제 겨우 정들었는데 두 번째 준비물인 돼지를 공수하는 중이었죠. 그렇게 사람 대신 악릉에게 빙의될 이 불쌍한 녀석과 함께 최부제는 구마 당일에서야 김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호 부제입니다. 야, 그 돼지는 그 밖에다 좀 묶어놔라. 그 삼겹살집에 돼지를 데리고 양심도 없냐? 죄송합니다. 이어서 김신부는 놈들은 범죄자랑 비슷해. 구마의식에 앞서 자기 존재가 알려지면 깊숙이 숨어버려. 짧은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들키는 순간 반은 징그나 다름없거든. 뭐 다행히 수컷이 여자 몸소로 들어가서 가능한 일이야. 일종의 불시착이지. 우리한테는 행운이고. 그러나 그럼 그냥 잡으시면 되겠네요. 최부제는 아직 그래 구마의식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는 상태였죠. 이제 둘은 구마장인 영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여기야. 도착한 그곳은 꼭대기 옥상집 서울 한복판이라기엔 묘하게 섬뜩한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왜 겁나냐? 그러나 최부제는 아니요 태연한 척 표정관리에 들어가죠. 지금부터 우리는 용역깡패들이다. 집주인이 알바끼 하고 안 나가니까 졸라 괴롭혀서 쫓아버리는 거지. 그렇게 김신부의 말에 콧등으로 흘려듣던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죽은 여동생의 환영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냉견에게 여동생을 잃은 과거가 있었고 동생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던 기억은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상태였죠. 뭐 헛그라도 뭐 있냐? 없어요. 아닙니다. 그 순간 그를 향해 조준하듯 화분까지 떨어집니다. 와, 너도 이제 슬슬 보이나 보다. 그것은 올라가자. 이제 최부제도 악령에게 노출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어서 인트로의 굿을 마친 무당들이 퇴각하며 선수 교체가 시작되고 돌아봐. 이제 김신부는 구마에 들어가기 직전 뭡니까 이거?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를 공개합니다. 여자 분비물. 이 새끼 뭐야? 들어. 일종의 위장술이야. 수컷이 양길만 나면 세지거든. 자. 그렇게 만반의 준비 끝에 호기롭게 입장한 최부제는 곧바로 다시 퇴장을 하죠. 그것은 정신부의 몸에서도 나던 전문용어로 말로도르라고 도마자 숨속에서 나는 고기 썩었네요. 지독한 악취 때문이었습니다. 뭐하냐? 세팅 안 하고. 그렇게 놈의 화생방 공격 속에서 여고생의 사지를 묻고 성형으로 결계를 친 두 사제는 기도 시작해. 드디어 본격적인 구마의식에 들어가게 되죠. 쌍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라. 기온, 아락세스, 아락투, 유카. 그때 사장님 분명 내사 상태였던 그녀가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참고대하듯 말을 하기 시작한다. 저 이거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김신부는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도 영신이에요 신부님. 미동도 없이 기도를 이어나가죠. 누구 있으면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그리고 인 노미네 도미니 프로텍티스. 그녀의 가슴에 이 사람이 절 만졌다니까요. 십자가가 놓이는 순간 돌연 짜증난 악령이 모습을 드러냈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호로 두 사제는 구마의식 2단계에 돌입하기 시작하죠. 이제 교회 음악의 아버지 파의 칸타타가 흘러나온 사이 대결을 상징하는 보라색 영대로 그녀의 얼굴을 가린 김신부는 흑세계의 지휘자들과 하늘 아래에 있는 악신들로부터 성미카의 대천사 기도를 올리며 놈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놈 또한 태양이라도 하듯 질병을 상징하는 바퀴벌레 아치들을 부리며 사제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죠. 그러므로서 당신께 보호받는 종은 감사의 목소리를 높여 당신과 함께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나이다. 주님은 나의 결국 반복된 기도에 나를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한다고요. 견디다 못한 악령은 강제로 음악을 중지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와 언어가 모두 바뀌어 있었죠. 거짓말이야 아버지. 이자 대초의 살인자여. 필리에 스피리투스 상크티 엑스테 쿠에로 운데 베니스. 게다가 이어지는 목소리는 어느새 라틴어로 바뀌어 있었죠. 언제부터 이곳에 온 것이냐. 그렇게 쉴 새 없이 놈의 언어와 목소리가 바뀌는 것은 악령이 하나가 아님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것이냐. 이따오띠 샹따 이따오 샹마셔요. 너는 존재를 들켰다. 이어서 허리디스크를 유발하는 김신부의 압박에 누가 이미 세상을 승리했노라. 퀵드나 밀로카스. 놈의 입에서 인연이다 잡간다. 도로 한국말이 튀어나오자 내 놈이 나왔어. 언어로 네 가지 나왔습니다. 사령도 돌아왔다.
4번 성수는 붉은 형대 가죠. 이제 쿠마의 마지막 단계. 예식의 최종 목적은 형상의 이름을 실토하게 하는 것입니다. 축출의식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제 이놈이 자기 이름을 실토하면 끝이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친구를 의미하는 붉은 형대가 그녀의 눈을 가릴 때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처음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그것은 최부제의 마지막 준비물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의 종이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악귀가 들린 숲을 지날 때 그 종을 치면서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이어서 프란치스코 대성인의 권능에 그녀의 귀에선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의 날이 올 것이다. 살아있는 성인들의 이름 사멸하라 사멸하라. 결국 강력한 청각 공격이 뇌출혈이 일어났는지 엄청난 각혈을 토해내고 말죠. 그리고 그곳엔 머리가 두 개인 뱀의 사령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령이 빠져나온 영신은 서서히 원래 목소리로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힘겨웠던 구마의식이 막을 내리던 그 순간 케루빔 천사들의 전구함으로 최부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성 미카엘 대천사와 케루빔 천사 악마의 핀이 된 듯한 과품 천사들의 전구함으로 김신부의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과품 천사들의 전구함으로 결국 최부제는 성형의 결계를 넘어 김신부를 공격해버리고 아토 정신 차려 아토. 김신부의 일갈에 정신을 차린 최부제는 이 모든 것이 환각이었음을 깨닫죠. 그녀의 몸엔 여전히 악령의 본체가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별개를 넘은 최부제는 놈의 인식범위 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김신부는 필사적으로 놈의 폭주를 막으려 하지만 베드로, 내가 다음 달 태어나는 네 조카의 누나를 뽑아버릴 것이야. 악령의 끔찍한 저주와 함께 심지어 여동생의 자국을 드러내버리겠어. 김신부는 물리적으로 굴복시키죠. 게다가 어떻게든 다시 구마를 이어가려던 최부제에게 인류사에 가장 악독했던 성병 매독의 발진까지 일으킨다. 돌아가. 가서 말해. 여긴 아무것도 없다고. 거기에 더해 오빠 가지마. 살려줘. 오빠 오빠. 죽은 동생의 성대모사까지 시전하자 그 끔찍한 트라우마에 멘탈이 붕괴된 최부제는 결국 김신부를 버려둔 채 홀로 뛰어나가버리죠.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대도시의 밝은 불빛 속으로 도망친 그는 이제 마주하기 두려운 어둠과 자신의 트라우마에게서 멀리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지친 숨을 고르던 최부제의 눈에 들어온 건 울고 있는 자신이었죠. 이어서 벗겨진 신발을 바라보며 또다시 자신이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고 있음을 통렬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최부제는 왜 또 멀리 가지 그랬냐. 이제 과거의 빛을 갚을 신발을 두고 가서요. 마음의 준비가 됐음을 보여주며 최후의 구망식에 돌입하게 되죠. 이제 너는 더 이상 보조사제가 아니야. 나와 함께 마지막 남은 놈을 불러내야 돼. 네. 이어서 미제레레 도미네 김신부의 기도를 스타트로 이제 최부제가 아닌 최사제의 그레고리안 성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12영상 중 하나인 그것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넌 무엇이냐? 과연 이 두 사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다. 왜 여기에 온 것이냐? 이 거대한 악에 맞서 소녀를 구해낼 수 있을까?
영화 검은 사제들은 천만 영화 파멸의 감독 장지연의 데뷔작으로 당시 국내에서 보기 힘들었던 오컬트 장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웰메이드 호러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구마 영화의 바이블 엑소시스트와 많은 부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영화의 진정한 미덕은 구마의식의 실감난 모습뿐 아니라 빠다 냄새나는 재료를 우리 것으로 완벽하게 안식화한 그 놀라운 현지화에 있죠. 지금 현재 우리 곁에서 벌어지는 이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연출 방향과 클리셰를 벗어난 신부들의 일상적인 연기 그리고 토속적인 테마곡과 버무려진 엑소시즘의 변형까지 스릴러라는 외산 장르를 완벽하게 현지화했던 나홍진의 추격자의 버금가는 장르적 성취를 이뤄냈던 곳입니다. 현재 송혜교 출연의 속편 검은 수녀들이 제작되고 있는 영화 검은 사제들은 현재 IPTV OTT에서 VOD로 감상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쇼무비였습니다. 들을래? 구독과 알림 설정을.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무.